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킹메이커 네. 퍼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메이커 퍼즐은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에 집약된 퍼즈 오버드라이브 기술을 담은 페달입니다. 바이올린과 같은 느낌의 긴 서스텐과 굵직한 펀치감을 더한 헤비 엔진, 입력 신호에 민감한 대중적인 퍼즈 사운드의 노멀 엔진, 옥타 퍼즈 효과를 담고 있는 옥타브 엔진, 총 3가지 퍼즈 엔진을 하나의 페달에 담고 있으며 뉴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더욱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퍼즈 페달.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퍼즈도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하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페이저, 트레몰로, 어떻게 보면 퍼즈 같은 경우도 이 하나의 사운드만 연출을 할 수 있는 페달을 구입을 하기에는 연주자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한 퍼즈부터 모던한 퍼즈까지 섞어놓은 퍼즈 페달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리얼 퍼즈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이 소스 오디오에서 퍼즈를 만들어? 경악할 일이죠. 경악할 일입니다. 퍼즈인데 뭐? 앱을 쓴다고? 이거는 경악할 일이지만 이건 퍼즈가 아니야 이러겠죠. 그렇겠지만 이 일반적인 연주자, 다수의 연주자들은 하나의 이펙터를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운드들이 부족하지 않고 정말로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준다면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이쪽을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스 오디오의 퍼즈도 어떤 부분으로 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베이스, 트래블,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모드, 토글 스위치, 세 가지 퍼즈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오늘도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세 가지 모드에서 다양한 그 노브 조합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헤비 엔진부터 가볼게요. 아니신 분들은 네. 이 정도만 나와줘도 맞아요. 너무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 퍼즈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요 곡에서 필요한데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상태에서 퍼즈니까 드라이브로 끝까지 올려보고요.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할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노멀 모드로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힘이 넘치는 멋진 퍼즈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요. 옥타브 모드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즈 페달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기타계에서 그 이펙터 씬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니아층도 엄청나게 깊고 사실은 그 매니아라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작은 소수의 매니아가 있고 큰 층의 매니아가 있잖아요. 정말 큰 층의 매니아를 가진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네. 국내에는 좀 되게 좀 적은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한 이 퍼즈가 재밌는 게 이 기타 역사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페달이지만 또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아예 안 맞아요, 써요. 맞아요. 또 안 쓰, 안 쓰, 선택을 아예 받지 않는 페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페달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멋진 퍼즈 매니아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진정한 퍼즈 매니아들한테는 외면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누구나 좋아할 퍼즈 페달임은 분명한 것 같다.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미 한 줄평이 이걸로 나왔거든요. 이 퍼즈 페달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퍼즈 페달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고 있었지만 소스 오디오는 드라이브도 잘 맞는다. 이게 왜 제가 퍼즈 페달을 얘기를 하면서 드라이브 계열을 얘기를 했냐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퍼즈 페달 질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옥타퍼즈, 그냥 퍼즈, 클래시컬한 퍼즈 사운드부터 이 유니크한 사운드의 디스토션, 그리고 이 노브를 조작을 했을 때 이 서스테인이 긴 이 드라이브 사운드까지도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늘 공간계에서 이제 저희를 항상 달나라로 보내버렸던 소스 오디오 드라이브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소스 오디오에서 만났던 드라이브 페달들 굉장히 잘 만들었었다라는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뉴로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에 정말 다양한 사운드의 퍼즈 사운드를 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 페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달 역시 가능하면 유튜브를 꼭 검색을 하셔서 뉴로 앱과 연동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는 리뷰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언제나 우리에게 다양한 사운드를 선사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스 오디오 본사 가면 엔지니어들이 다 그 과학자 옷 입고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운드의 진심인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다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